열심히 육아하고 있고요. 네. 오랜만에 시상식 있어가지고 서울까지 올라가서 좋은 상 받고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올 시즌 팬 여러분 덕분에 정말 즐거운 야구를 할 수 있었고 올해 팬분들께서 그라운드에서 보내주신 함성 소리에 더 신나서 힘들었던 부분도 좀 잊으면서 즐겁게 야구했던 것 같습니다. 제 거치가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시 한번 라이온즈파크에서 팬들의 함성을 듣고 싶고요. 준비 잘해서 좋은 경기력으로 팬들한테 내년에는 이제 올해 못했던 그런 우승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준비 잘 해보겠습니다. 세계를 이제 제패할 이정우 선수. 네? 이렇게 3큐브에 한 말씀 하셨네요. 안녕하세요. 자기 형 수상 축하드립니다. 아 진짜 영광이다 정우랑. 하나 둘. 다시 한번 하나 둘. 아 정우 형 고맙다. 형 갈게요. 네, 연락 드릴게요. 빨리 보내줘. 네 수고하세요. 수고하셨다. 2015년도에 네, 한번 참석만 했다가 네, 시상식은 올해 처음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상상만 했던 상이라 너무 뭉클했던 것 같고 지금도 좀 생각을 하면 뭉클한 것 같은데 이 상을 받기까지 정말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고 노력한 결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순간들이 스쳐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무 고마운 분들과 힘들었던 부분과 너무 즐거웠던 부분이 이렇게 교차하면서 정말 네 그래서 뭉클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열심히 지도해 주시는 저희 감독님과 코칭 스태프 분들과 뒤에서 선수들이 아프면 항상 치료도 많이 해주고 트레이닝 많이 시켜주시는 트레이닝 코치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희 연습을 도와주는 네, 직원분들에게도 너무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고 전력 분석 하시는 분들 또 그라운더를 정리해 주신 분들 네,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드린다는 말을 네, 모두에게 이걸 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원하는 거는 사실 저한테는 우승이 가장 원하는 목표이고요. 우승을 하고 또 좋은 상을 받고 또 이런 시상식장에 또 마이크 앞에 또 조명 아래 설 수 있는 나날들이 많았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목표이자 네, 꿈꿔왔던 네, 날인 것 같습니다. 성숙해지기보다는 네,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니 네,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날들의 어리광 피우는 구자욱이 아니라 이제 앞만 보는 선수가 아닌 네, 옆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그런 선수가 네,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책도 많이 보고 네, 좋은 말들을 많이 들으면서 지내다 보니 네, 이런 칭찬을 받는 날들이 또 오네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신 분들은 네, 참 감사하다고 또 전하고 싶습니다. 올 시즌은 사실 정말 남달랐던 시즌인 것 같아요. 정말 길고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느낌이었는데 그걸 좀 항상 가슴 속에만 제 개인적으로 감정을 숨겨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보상을 잘 받은 느낌이라서 네, 정말 응원해 주시고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제 진심을 정말 진심으로 전하고자 정말 투박한 글씨지만 네, 이렇게 쓰게 됐는데 또 그 글도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진심을 담아서 쓰기 위해서 네, 전달하기 위해서 네, 제 뭐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었던 것 같습니다. 좀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2년 전에 이제 저희 전 감독님이셨던 네, 김한수 감독님과 이제 이별을 한 뒤에 식사 자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감독님과 술 한 잔 기울이며 네, 시즌이 종료 후에 감독님께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에 죄송하다는 말씀만 계속 드렸던 것 같아요. 선수들이 정말 부진했었는데 그 책임을 모두
떠안고 가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선수들도 아마 선수가 부족했다, 선수들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던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제가 감독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감독님이 선수 시절 뛰던 5번을 달고 제가 그라운드에 뛰고 싶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으시다면 제가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했고,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타겟 코치님 시절 때부터 저를 정말 아들같이 생각하고, 때로는 형 같은, 때로는 아버지 같은 게 저를 지도해 주셨는데, 등번호로 남아 이렇게 달고 뛰면 정말 소중한 하루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부탁드린 거고요. 그 식사 자리에서 감독님과 이제 골든글러브를 받으면 꼭 이야기하겠다라고 했는데, 아, 시상식장에서 너무 떨리더라고요. 죄송하다고 다시 전화하고 싶고, 이렇게나마 보시고 계시다면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정말 전화하고 싶습니다. 사실 기대를 하고 왔다면 뭐 다른 이제 받을 거라고 자신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나비 넥타이도 메고 좀 더 화려하게 꾸미고 왔을 텐데, 사실 정말 기대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기대를 하면 너무 큰 실망을 할까 봐 사실 기대를 안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그냥 단정하게 입고 왔던 것 같고, 어두워서 잘 안 못 받았을 때 잘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잘 피해서 가려고 이렇게 입고 왔고, 머리 같은 경우에도 좀 쉬는 때는 좀 긴 머리를 많이 했었는데 너무 관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짧게 자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정말 기억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초반만 기억이 나지 그 뒤로는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상무 선수를 그러면 다 나와서 해야죠. 다 같은 전우인데, 네, 저희 전우회로 똘똘 뭉친 또 상무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무 선수들과 함께 춘다면, 저 혼자 춘다면 사실 잘 자신이 없거든요. 네, 그 속에서 좀 잘 묻혀갈 수 있도록 연습해 보겠습니다. 네. 무거운가요, 이거? 무거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네. 무거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케이스 맞았어, 맞았어.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